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선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호 본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HD 현대 일렉트릭, HPSP,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유니온을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HD 현대 일렉트릭과 HPSP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일단 하나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에서 좀 독보적인 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변압기 부분이 사실 PPI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판가 인상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크아웃 우려도 일부 있었지만 뭐 여전히 9월달 데이터까지 보시면 계속적인 판가 인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효과가 HD 현대 일렉트릭에게도 좀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산량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증가했지만 매출 같은 경우는 36%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판가 인상 효과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매출 부분이 좀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예정. 이고요. 사실상 이제 뭐 내년까지도 충분히 조금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판가 인상이 지속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전가가 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는 한 2년 정도까지도 이런 변압기에 대한 실적 추이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전체 9월 고압 변압기 수출 단가를 보시면 이제 누적 가격이 이제 작년 대비 한 50% 정도가 좀 높은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25년의 매출을 결정짓는 수주 단가 자체도 현 판매가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수주에 따른 기대감들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증설에 대한 효과가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해당 부분에서에 대한 이런 시장도 상당히 좀 전망이 우호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뭐 선박이라든지 뭐 친환경 인프라 뭐 각종 이제 이런 인프라 투자들이 진행이 될 때마다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주 잔고도 작년부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좀 수주 잔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상풍력 시장 진출에 따른 신규 비즈니스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정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좀 가속화가 되면 될수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요 확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변압기가 좀 시장이 누일 때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빠르게 지금 거의 다 전 가격대로 회복을 했죠.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보실 수 있는 기업이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72,000원 라인부터 75,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오늘 이제 미국장이 조금은 흔들렸기 때문에 약간의 좀 하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시고요. 목표가는 9만 원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6만 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HPSP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종목입니다. 일단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일단 수소 기반 고압 어닐링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또 독점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경쟁 업체들이 좀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실 텐데 특허로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미세 공정 쪽으로 많이 펼쳐져 나가고 있죠. 그래서 10나노 이하에서는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상위 파운드리와 또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을 모두 다 거의 다 이제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낸드 부분에서는 내년에 고객사 확대가 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램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10나노급 제조 공정에 좀 이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속도 부분을 조금 중시하는 LPDDR 계열에서
좀 체온 공정이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웨이퍼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율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초에 이제 동탄 신공장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연간 한 두 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확대에 따른 물량 확대로 충분히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32,000원에서 34,000원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